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 박준환 선수와 조은혁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박준환 선수입니다. 아, 네. 프리즘 굉장히 인상 깊은 클랜의 느낌들을 이번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경기 전에 만나서 살짝 얘기를 나눠봤는데 긴장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프리즘 클랜원, 이 프리즘 클럽 선수들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데 어떤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게 좀 너스레를 떨면서 그냥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운이라는 건 사실 평소에 연습량이라든지 평소에 클랜원들끼리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여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력적인 부분은 자신들이 자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운만 기대해준다면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해봤었을 때 이 프리즘 광이라는 감독님의 박준환 선수도 오늘 경기 오늘 플리그에서의 경기력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클랜들이 이미 자신의 명성에 걸맞는 그런 성과를 얻고 있는 반면에 프리즘은 방송 경기에서는 적어도 새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박준환 선수도 그런 욕심들 더 부리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도 자, 31살이고 경험이 상당히 많은 박준환 선수였고요. 네. 자, 조준혁 선수죠. 조준혁 선수는 22살에 오늘 승강전 치르는 이 D조 선수들 중에서는 비교적 어린 편입니다. 네. 강원도 횡성에서 왔어요. 네. 네. 강원도 힘 오늘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챌린저스 지역 매치에서는 준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는 온라인의 강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그 챌린저스를 거쳐오면서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보충이 됐다.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큰 무대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워낙 유명한 선수예요. 펠라즈 클랜 등의 가장 유명한 선수 중 하나가 이 바로 펠라즈 진유. 이 선수 조준혁 선수가 되겠는데 펠라즈 호나우 진유의 이 진유의 이름을 따서 감독명을 지을 만큼 개인 전술에 뛰어난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박준환 선수입니다. 자신의 경기를 위해서 이번엔 레알 마드리드의 선택을 하면서 존재 네. 선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1-2-3, 뭐 4-3-3 전형을 이제 주로 쓰는 선수 같아요. 그래서 호날두, 벤제마, 하메스 아주 전형적으로 밸런스가 잘 갖춰진 4-1-2-3 전형이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 포메이션에 대한 연구가 선수들 사이에서 좀 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 지역의 미드필더를 보통은 4-3-3에서 LCM, RCM 이렇게 놓으면 밸런스를 잡는 형태의 포메이션이 지난 챔피언십까지는 유행을 탔다면 이번은 챔피언십 승강전에서 보여지듯 LAM, RAM 혹은 LAM, CAM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놓는 배치가 눈에 띄고 있거든요. 이 포메이션의 장점은 역습 상황 시에 발휘가 됩니다. 중앙지역에 있는 위치에 있는 이스코와 모드리치의 공격형 미드필더 배치 자체가 2선에서 QS 침투라든지 로빈스루 패스를 전방지역으로 찔러줄 수 있는 포지션 자체도 상당히 용이하고 공격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점이 많아요. 이스코와 모드리치라는 레알 마드리드의 패스 스킬이 좋은 두 명의 선수가 또 공격형 미드필더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전형 박준환 선수의 어떤 공격 패턴으로 또 발휘가 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익숙한 수비형 미드필더 대신에 토니 크로스를 뭐 네. 풀리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가용하고 있는 현재의 박준환 선수가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박준환 선수가 토니 크로스를 저렇게 내리고 실질적으로 5 패치로 운영하면서 예선에서 실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수비가 좋은 강점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요. 자, 이어서 조준혁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를 선택을 했고요. 질라탄과 래시포드가 눈에 띕니다. 네, 김정민식 4-4-2 포메이션을 또 조준혁 선수가 들고 나오고 있는데 약간 언밸런스로 후안 마테를 살짝 올려놓고 포그바 블린트를 4선으로 놓고 있죠. 이렇게 됐었을 경우 오른쪽에 후안 마테의 중앙적으로 파고드는 그 상태에서의 포그바의 사이드로의 침투 이런 것도 약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김정민식 4-4-2가 지난 챔피언십에서 성행한 뒤에 온라인에서 참 여러 형태로 또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조준혁 선수가 또 그런 응용을 참 잘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4-4-2 횡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미드필더의 개인 전술 또한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이 포메이션 어떻게 풀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자, 김정민 선수가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전개 조준혁 선수 어떤 장면을 만들어낼지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전자 D조 2라운드 경기입니다. 박준환과 조준혁 선수 온라인에서의 그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자, 경기만 나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히 승리를 하겠다. 그것도 골을 좀 많이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의 박준환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가 상당히 좋은 선수고 반면에
뭐 인상도 상당히 날카롭지만 조준혁 선수. 네. 역습이 매우 날카로운 선수예요. 네. 특히 래시포드 선수의 롤이 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골을 볼 한번 좀 돌려보면서 박준환 선수가 지금 자신이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걸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PC방 예선에서도 패자조를 통해 올라온 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벤제마입니다. 그대로 찍어 올려줬습니다. 오늘의 골! 선방의 A패스를 통한 골이죠? 네, 박준환. A패스의 강점을 최대로 보여주네요. 아, 마치 송세윤 선수 보는 것 같았어요. 네. 네. 조금 전 플레이는. 네. 이게 아까 스쿼드를 확인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드리치가 어느 순간 침투해서 문전에서 결정을 짓잖아요. 네. 벤제마가 비운 그 자리를 침투하는 NAMRM 형태의 이스쿠와 모드리치의 활약. 박준환 선수가 첫 번째 골로 증명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챔피언십에서 보통 나왔었던 그런 패스와는 좀 다른 각각의 특색이 좀 드러나는 듯한 패스 연계력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준환. 그렇습니다. 오늘 D조는 30대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네, 1차전 했던 김관영, 정경훈 선수도 그렇고 지금 박준환 선수, 골을 넣은 박준환 선수도 지금 30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중석에서 이제 응원이 좀 많네요. 거의 뭐 가족 응원단처럼 가족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자, 힘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박준환 선수. 네, 경기 운영도 첫 골 만든 다음부터 경기장을 넓게 쓰는 여유로운 경기 운영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바로 연결을 시키고자 했었던 박준환은 지금 끊었습니다. 조준혁 선수가 드디어 오랜만에 볼을 잡았는데요. 아, 네, 수비가 역시 라인 컨트롤이 상당히 좋네요. 풋백이요. 찍어줍니다. 오른쪽 잘 봅니다. 하메스입니다. 약간 깊은 볼 살리지 못합니다. 네, 7패로 돌아갔지만 방금 역습 장면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크로스가 어느 순간 중앙 하프라인에 교차하면서 전방 지역에 QW 로비스루 패스를 넣을 수 있는 포지셔닝을 했었죠. 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준혁 선수. 계속 조준혁 선수가 그런 패턴에 좀 노출당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질라탄이 잡았습니다. 레시포드 세도주. 단쪽 찔러놓고 후아마타 우측 블린티에게 공을 잠시 넘겨줍니다. 자, 이미 수비가 단단히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벌써 읽고 페페 선수가 미리 커팅을 했습니다. 네. 자, 자리를 잡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볼이 침투되다 보니까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야, 약간의 공간이 있었는데 날카롭네요. 조준혁 수비가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비집고 넣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박준환 선수가 예선 패자부터 이로 치면 실점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요. 야, 역시 너무 좀 안정된 수비. 지역방어 형태로 좀 뒤로 물러서 있다가 공간을 줘버렸어요. 네. 그리고 네. 방금 저 공격 패턴을 막으려면 토니 크로스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 포그바가 QS로 침투를 하다 보니까 포그바 따라가다가 자리를 그렇습니다. 놓쳤어요. 네. 이런 것들 펠라지지뉴의 큰 그림이라고 봐야죠. 자, 이렇게 자신의 개인 전술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그 전에 뭔가 판을 만들어내는 그 장면들. 자, 조준혁의 인상 깊은 공격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네. 임팩트 엔진이 이제는 나온 지 1년이 넘었잖아요, 훌쩍. 네. 이제는 단순 피지컬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술에 대한 이해도 QS 패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서 상대방의 수비를 끌어내고 없애버려야 되는지, 공간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잘하는 선수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자, 하메스의 왼발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환.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자, 요즘은. 아, 네. 네, 요즘은 세트피스도 준비를 많이 해갖고 나오더군요, 선수들이요. 그렇습니다. 벤제마 찍어줍니다. 오른쪽에 바로 올렸죠. 레츠고! 뷰티풀! 박준아! 와, 이거는 진짜 평소에 얼마만큼 창의적인 패턴을 연구하는 선수인지 알 수 있는 골 장면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서 이스코 선수가 저런 바이스킬 패스. 네! 아, 정말 뭐 아크로바틱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전개했었던 패스웍 굉장히 좋았던 박준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드리치와 이스코의 활약이 너무나 뛰어나고 그 선수를 활용하는 이 박준환 선수의 컨트롤 100점 만점의 100점입니다. 제 레알에서 좀처럼 덜 주목받는 선수들을 훨씬 더 잘 활용하면서 두 개의 골을 만들었던 박준환. 하지만 레스포드의 발재간 안으로 좌측을 한번 열어봅니다. 조준혁 보고 받지는 단 있죠. 뒤쪽으로 좋습니다만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전반전 2분의 추가 시간. 아, 전반전에만 세 골이 나왔어요. 네, 양 선수 모두 지금 결정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공간 좋은데요. 밀었습니다. 와, 호날두입니다. 호날두가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피드백. 그리고 다시 한번 안쪽 호날두. 아하. 네, 플레이 자체가 시야가 상당히 넓네요. 박준환 선수가 마르셀로 그대로 옵니다. 뒤쪽에 호날두 막아냅니다. 야, 지금도 호날두 특유의 뒤에서부터의 러닝 점프죠? 네. 자, 골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만. 아, 전개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전반전을 만들어냈던 박준환 선수. 박준환 선수의 전반전만 보면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다 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수비 지역부터의 빌드업도 깔끔하고 전방 지역에서 해결 짓는 해결사의 역할도 모든 선수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전반전이었습니다. 자, 후반전 거의 뭐 한 개의 경기를 보는 듯한 전반전이었고 이어지는 후반전에서 조준혁 선수의 공격 패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인지도만 놓고 보면 조준혁 선수 펠라지 진유라는 감독님으로 더 유명한 선수거든요. 네. 아, 네, 수비가 자, 커트 당했고요. 수비가 좋네요. 네. 네. 앞으로 밀어주면 이스코. 자, 여기서 일단 파울 선언되면서 공을 다시 한번 박준환이 넘겨봤습니다. 네. LAM, RAM 배치 상당히 장점이 많은 포메이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방금 빌드업 상황에서의 이스코의 포지션이 자체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 또 들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모드리치가 첫 골을 넣었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모드리치나 이스코가 교대로 공격 가담하는 움직임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니 크로스도 굉장히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스코가 올라가고 이제 모드리치가 좀 뒤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데요. 네. 넘겨봤습니다. 중앙적 연결. 커트에 냈던 조준혁. 자, 네. 조준혁 선수는 이제 역습이 돼야겠죠? 후아마타 우측에서 오랜만에 앞쪽 올라와 봅니다. 레스포드입니다. 자, 스피디한 드리블 후아마타가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블린트로만 바라봤고요. 자, 괜찮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리는 동작은 읽었던 박준혁이 끊깁니다. 호날두. 자,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잘 이끌어가는 박준환 선수 과연 여기가 첫 무대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 여유네요. 침착하네요. D그룹은 볼 선수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기대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현재까지 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가족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족들이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네, 이곳 넥슨 아레나에 그러다 보니까 힘을 더 받는 거 아닌가요? 자, 응원에 대한 그 대답을 골로 만들어냈던 박준환이었고요. 한번 찍어줬습니다. 이번에 좋습니다. 마샬! 큐브 마샬! 그대로 올립니다. 질라탄! 야, 역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아니었네요. 옵사이드인가요? 아. 네. 야, 이거는 최근에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발생됐던 예, 득점 무효. 그것까지 약간 비슷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축구를 정말 정확하게 발현하고 있는 네. 디파운라이스리. 그렇습니다. 네. 페페 앞에서도 저러한 제공권을 보여준다. 역시 네. 이브라이모비치의 위력이죠. 또 일각에서 그런 유머스러운 말도 있더라고요. 질라탄의 콧대가 너무 높아서 옵사이드에 네. 걸렸다. 네.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박준환 선수가 실축을 조금 더 반영하려면 라모스를 공격적으로 세피스 때 올려야죠. 네. 네. 자, 라모스가 골을 워낙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올 시즌에. 자, 지금 라모스에는 오! 벤제마가 아르티아! 와, 저기서도 박스 안에서 여유가 넘치네요. 박준환 선수. 그렇습니다. 네. 자, 옆쪽으로 전개합니다. 자, 조준혁이 이번에 왼쪽으로 한번 타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공격 승부를 봐야 됩니다. 조준혁 선수. 자, 플린트. 아, 저 포그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만. 자, 이번에는 커트당하고 있습니다. 조준혁. 질라탄의 활용점정을 믿고 있다라는 걸 박준환 선수가 잘 생각했네요. 네. 자, 그래서 그런지 그 위주로. 아, 이번에 완터치 로빙 패스. 패스. 오, 굉장히 좋았죠. 벤제마가 이걸. 상당히 유연합니다. 공격 루트가. 오.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2의 승리를 따냈습니다. 박준환 이 선수 기대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경기력 상당히 좋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 결정짓는 상태에서의 큰 그림, 여러 가지 면모로 좀 높은 평가를 줄 만한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대도 펠라제 진유라는 유명한 감독명의 조준혁 선수였었거든요. 네. 이 선수가 챌린저 스탄에서 이뤄낸 업적이 상당한 선수였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하는 쪽은 박준환, 바로 이 프리즈 광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경기만 놓고 보면은 챔피언십 한 3년 연속 단골 손님이었던 듯한 경기력이었었어요. 그만큼 깔끔한 군더더기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앞으로 남은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히나 상당히 요즘에는 수비 지향적인 장면이나 좀 소극적인 패턴들이 좀 많이 드러나서던 방송경이었는데 박준환 선수의 오늘의 공격 장면들은 모든 장면이 하이라이트로 기억될 만큼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았었던 그런 공격 축구 네. 박준환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30대에 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오랜 경험에서 나타난 이 큰 무대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좀 자신의 플레이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준현 선수가 두 번째 D조 2라운드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2-2의 승리 마켓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D조 이제 3라운드 경기가 잠시 후에 펼쳐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D그룹의 세 번째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